영적 에너지의 출처는 뭐예요? 진, 선, 미, 곧 사랑에서 나오는 에너지.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어떤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욕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게 감동적인 사랑이죠. 예, 네. 그렇죠.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은 별로 감동이 없어. 왜?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사랑하고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뭐예요? 미워하고 뭐 감동적일 거 있어요. 왜 그래요? 왜 무조건적 사랑은 나를 감동시키고 왜 그 우리 인간의 사랑처럼 조건적 사랑은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 왜 그렇게 눈물이 씨앗이 돼버려요? 속상한 일이 더 많아, 사랑하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약속한 대로 지켜주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짜증나고 눈물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알고 보면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다 결혼식 잘하고 이제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하는 게 뭐예요? 싸움이야. 네, 그렇죠. 왜? 서로가 원하는 게 달라. 그래서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적이면 그것은 결국 이기심이고 결국은 욕심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욕심을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면 눈물밖에 안 나와.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생기가 되는 사랑, 우리 유전자를 켜주는 사랑,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생기가 되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감동이 와. 아, 감동이 오면 그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제가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그냥 조금 힌트만 드리면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줄 거고 안 섬기면 혼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이기주의자로 만들어버려. 그렇죠? 우리 다 우리들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자기중심적이니까, 이기적이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랑이라고 오해를 해.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자,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준다 이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적인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너희 인간들은 나를 잘 섬겨! 그런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섬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섬겨요. 뭘 보면 알아? 뉴 스타트를 배워보면 알아요. 내 몸속에 암세포들이 생겼는데 나는 몰라. 근데 누가 다 알아서 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켜. 네. 초인간적, 전지전능한, 그렇죠. 그런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나를, 내 암세포를 죽여줘. 그래 놓고 아무 대가도 요구 안 해. 네. 교회 나가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 그런 사랑이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찾아보고 배우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얘기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자기가 온 것은 인간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와, 놀랍죠. 그 이런 걸 발견하는 거야. 봐, 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뭐요? 않고 도리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 대속이란 말은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 자신이 대신해서 죽어주고 우리를 살리려는 그런 사랑이다. 와, 이야,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 그 이런 말이 성경에 나타날 때, 이야. 그런데 나는 이때까지 교회 문턱도 넘어본 일이 없는데 그래도 날 사랑한단 말? 물론입니다. 네. 이제 이런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또 내가 자격이 있어야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전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럴까? 그를 은혜라고 불러요. 예, 네, 그래서 하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사랑은 바로 은혜다. 은혜란 말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진작 왜 몰랐을까? 그런데 여러분이 배우는 하나님은 다 열심히 섬기고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래야 하나님 사랑받지, 복받지. 이런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면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전혀 감동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괜히 있으면 뭐예요? 갖다 바쳐야 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수 믿으라는 대학을 나와도, 아, 하나님 없어. 그런 거 안 믿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감동이 올 때, 내 꺼진 유전자들이 팍팍 켜지는 겁니다. 그 켜질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그래.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 영적. 진실 속에 있는 에너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이 그게 진실이에요. 거짓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 사랑이나 잘 모시고 잘 섬기면 복 주고 안 섬기면 뭐예요? 혼낸다. 거긴 아무 감동이 없어. 거기는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감동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뻐지잖아. 왜 기뻐져? 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물질,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뇌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쫙 켜져요. 네. 왜? 뭘 받고 켜져? 생기, 영적 에너지, 사랑 에너지를 받고 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그렇구나. 네. 그럴 때, 내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도 같이 켜져서 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바로 뉴스타트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감동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자연치유 현상이야. 그리고 그 영적 에너지를 바로 뭐라 불러요? 자연치유력이라고 불러. 자연치유력. 그래서,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자, 뜻이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뭐가 바뀌어? 뇌파가 바뀌어. 그래서 좋은 뜻이 들어오면 뇌파가 무슨 파가 돼? 알파파가 돼. 자, 그래서 좋은 뜻. 좋은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디 있는? 네, 진선미죠. 진선미. 곧 사랑인데, 무슨 사랑? 네, 무조건적 사랑. 자, 근데, 나쁜 뜻이 들어와. 나쁜 뜻은 뭐예요? 진실되지도 않아. 왜? 이건 조건적이야. 서로 거래야. 네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거야. 이런 거래. 네. 조건이 다 있어. 거기에는 감동이 없어. 그래서 진실 반대로 뭐예요? 거짓. 그 다음에 선 반대에 뭐야? 악. 미 더러움. 그래서 이런 것이 모이면 우리는 분노하고, 그 다음 뭐야? 증오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뇌로 들어오면, 베타파가 되고, 또 무슨 파가 된다? 감마파가 된다. 그러면 유전자 다 꺼진다. 그래서 이 뇌파가 생체 전자파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들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 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요 그림이 바로 뉴 스타트의 근간입니다.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뜻은 우리가 어떤 뜻을 품느냐, 좋은 뜻을 품느냐, 나쁜 뜻을 품느냐. 그래서 좋은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뜻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거를 생각이라 그래, 생각. 우리를 살리는 느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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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뜻이 들어오면 우리를 어떻게 해? 유전자를 끄고 망가뜨리고 우리를 죽여. 죽이는 생각이란 건 없어요. 근데 본래는 죽이는 생각을 본래는 뭘까? 사각이야. 나를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미워 죽겠다. 그게 사각이에요. 내가 미워하면 죽을 것 같은 느낌. 그게 사각이야. 그래서 계속 사각을 꽉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유전자가 확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고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생각. 그래서 이 진선미를 주는 그리고 이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에게로부터 와? 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성령. 그 성령의 반대, 이 사각을 주는 영은 무슨 영? 악령 또는 거짓의 영. 악령이라고 그래. 악령. 이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라는 겁니다. 정. 이 정자는 무슨 뜻이라고요? 부드럽다. 정성스럽다. 너무너무나, 뭐요? 너무너무나 우수하다. 너무너무나, 깨끗하다. 정결. 그런 나쁜 게 없는 그런 정서신. 그래서 이 성령의 우리 한국에 존재했던 성령은 바로 정신이다. 이 악령은 한국에 존재했던 악령은 뭐예요? 정신이 있고 또 무슨 신이 있다? 잡신이 있다. 이 잡신들이 온갖 분노, 증오, 두려움, 불안, 질투, 우울 이런 것들을 속을 막 뒤집어 놓는다. 이런 것들 통틀어서 사각, 나의 유전자를 껴서 커서 꺼버려 가지고 내 세포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정신이 있고 잡신이 있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요, 정신이라고 못 그러겠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정신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라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 정신, 그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정신 차린다는 말은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담는 게 정신 차리는 거. 그러니까 뉴 스타트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암에 걸렸는데 정신 없이 살다가. 왜? 정신 없이 살았다는 것은 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잡신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시달렸대. 그래서 배신당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막 이게 내가 잡신들에게 악령들에게 휘둘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체 전자파들이 무슨 파가 돼 버렸다? 예, 베타파가 되고 감마파도 되고 그 바람에 내 유전자들이 다 꺼져가지고 내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맨날 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잠자기도 어렵고 예. 이러면서 결국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를 죽일 수도 없게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돼. 그러니까 정신 없이 무엇에 시달렸다? 잡신들에게 시달렸다. 악령들이 내 유전자를 다 꺼버렸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정신을 차려서 성령이 충만하게 내 마음 속에 사랑이 깃들도록 용서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이 요 오늘 전에 그린 요 그림을 여러분 마음 속에 딱 예 각인을 딱 시키세요. 이거를 뉴스타트의 뭐라 근간이다.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만 된다면 즉 정신만 차린다면. 즉 생기, 생각만 받아들인다면 사각을 거부하고 사각은 들어올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거부하셔야 돼. 아니야. 이거는 내가 근데 이 사각이라는 것들은요. 사각은 결국 이 잡신 또는 악령이 넣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입니다. 강제로 나를 죽이려고 강제적으로 나는 이런 나쁜 생각 이런 생각을 하기 싫은데 막 들어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막 머리를 흔들어 들어오고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강제적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성령은 그 본질이 뭐니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근본적인 다른 특징은 뭘까? 선택의 자유예요.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은 절대로 인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면 들어오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뭐예요? 나가요. 그러나 악령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욕심이요? 이기심이요? 그렇잖아요. 강제해, 상대방에게.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막 따지고, 막 압력을 넣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네가 내 말 들을 때만 내가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 꼭 들어. 강제 안 해요.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지 않는 사랑이야?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요점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으로서 우리는 계속 상대방에게 압력을 넣어서 해줄래 안 해줄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곧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걸 선택하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선택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계속 잡념이 그 악한 생각이 이런 사각이 쳐들어올 때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네,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래라도 불러야 돼. 네, 찬송가를 부르고, 정말로 뭐 노래 미천이 별로 없으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라도 반복해서 탁 하고, 노래 부를 게 정 없어지면 어떻게라도 하시라, 웃으시라. 웃음 치료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누구누구가 증오스럽고, 이거를 가라앉혀 주십시오. 하면, 편안해져. 이런 체험을 하셔야 돼. 이런 체험을 우리가 영적 에너지의 체험 또는 영적 체험. 그래서 이게 싸움의 투쟁이야. 투쟁을 피하면 당하고 맙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투쟁에서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이 투쟁을 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되는 줄 아세요?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도전을 안 했어. 그렇죠? 뭐뿐이었다고? 마음뿐이었어.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면 누군가가 어떻게 한쪽에서 적극적으로 그 의사를 표현해야지. 여러분 이 질병의 치유도요 용감 환자가 가져요. 뭐 마음은 있는데 뭐 웃으라 그런데 웃기도 싫고 노래 뭐 그러면 당하는 거야. 사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려. 그 유전자, 밤새 유전자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도전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참 멋지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 완전히 180도로 다르잖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점을 여러분 하나하나 배워가서 가시면 와, 이게 완전히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내가 왜 그동안에 안 믿었던가? 왜 안 믿었어요? 거꾸로 알았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면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돼? 그냥 믿어져요. 와, 이런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내 유전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리고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 때문에 내가 정말 병이 생겼다면,
암에 걸렸다면 이 변질된 유전자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생기로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히 뭐예요? 믿음이, 신뢰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 신뢰라는 것은 내가 신뢰하자! 이게 아니에요. 아, 이분은 나를 어떻게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신뢰예요. 아,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실 분이구나. 내가 병이 나면 뭐예요? 고쳐주실 분이구나. 왜? 이분은 나를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만 다 열심히 배우면 돼. 그게 우리가 2부 세미나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보셔야 돼. 아주 참 감동적인 사진입니다. 얘가 4살, 5살 다 돼가는 꼬마. 고아예요. 갑자기 고아가 돼버렸어.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폭탄 테러가 터져가지고 엄마, 아빠, 누나, 형님 다 죽고 얘만 혼자 남아버렸어.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갔어. 엄마가 보고 싶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얘가 하루는 어떻게 했냐면 교실에 가서 분필 쪼가리를 들고 마당 콘크리트 마당으로 나와가지고 콘크리트 마당에 엄마를 그렸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신발을 벗어놓고 엄마 품에 안겼다고 내가 어떻게 얘가 상상을 한 거예요. 아, 여기가 엄마 품이야. 그래서 그 엄마 품에 옛날에 안겨서 잤던 그 생각에서 아, 우리 엄마 젖가슴 아, 너무 포근해. 상상을 하는 거야. 콘크리트 바닥에서. 콘크리트 바닥일지라도 이것이 여기가 엄마의 품이라고 뭐예요? 상상을,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활발하게 상상을 지금 낳는다, 낳고 있다. 지금 T세포가 내 암세포를 공격하고 있다. 지금 꺼졌던 내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막 켜지고 있다. 상상을 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그럽니다. 상상할 때도 힘을 받는다니까. 왜? 상상, 그 엄마의 사랑에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요, 사각이요? 생각이지. 근데 우리는 가만 놔두면요, 자꾸 사각만 받아들여. 막 속에서 막. 미워 죽겠고, 막, 그렇게. 두고 보자. 막, 유전자를 막, 부지런히 끄고 있다고. 열심히 끄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모든 것이 악화되어가.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게 엄마 품이야.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고. 아, 엄마 품에 안겼어, 나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자기에게 준 사랑. 정말 모성애는 무조건적 사랑이 참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성, 엄마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 엄마가 나를 안고 있다. 라는 상상하는, 했을 때 그 사랑을 상상해. 그래서 그 상상력, 그 엄마의 사랑의 힘을 받으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얘를 잠자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 세포 속에 있어. 상상으로도 유전자 켜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 환자들은요, 죽는 상상만 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3개월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사각만 하는 사람들은 3개월도 못 가요. 그러나, 뉴스타트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3개월이 언제 지나가는지 후딱 지나가 버렸어. 3개월 후에 보면 몸 컨디션이 뭐예요? 더 좋아. 이렇게 해서 애가 잠을 잘 자고,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이런, 이것도 참 놀라운 얘기인데, 얘는 지금 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얘는 조금 더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얘들은 다 미숙아들입니다. 만삭이 안 돼가지고, 뭐,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너무 빨리 미숙아로서 조산했어. 조산아. 이 조산아들은, 이 미숙아들은 본래 어디 넣어서 키워야 돼?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야 돼. 인큐베이터. 왜 인큐베이터가 왜 필요하냐 하면, 얘들은 온도가 일정하게 조절이 돼야 돼. 그래서 엄마 배 속에 있으면 엄마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괜찮은데, 이제 엄마 배 속으로부터 나와버렸으니까 외부 온도가 바뀌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거기 보면 온도 조절계가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습도가 조절이 돼요. 엄마 배 속에서는 촉촉하게 습도가 알맞은데, 밖으로 나오면 안 그렇잖아요. 그 습도도 자꾸 변해. 그 습도와 온도 조절이 필수예요.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가 있어야만 돼. 그 인큐베이터가 없으면, 너무 건조해지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고, 온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애가 죽어버려요. 또 온도가 너무 올라가도 죽어버리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인큐베이터에 꼭 안 들어가도 어떻게? 이렇게 엄마가 품고 있으면 있어도 아기들이 회복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 이게 어떻게다가 이런 걸 발견했냐고 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콜롬비아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남미의 콜롬비아. 콜롬비아 그러면 뭘로 최고로 유명해요? 마약. 그런지 마약 때문에 청소년들하고 막 다 문란해져가지고,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고, 그러면 이 마약 때문에 또 담배 때문에 그러면 조산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콜롬비아의 그 국립의과대학에 인큐베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부자 애들은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고, 그 인큐베이터를 어떻게 로테이션을 한 거야. 돌아가면서. 그래서 가난한 집 애들은 엄마가 와서 품어야 돼. 이제 그렇게 키우는데 세상에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야. 통계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가난한 집 애들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시간이
돈 많은 집 애들보다 어떻게? 훨씬 적어. 짧아. 엄마 품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 그런 애들이 더 빨리 회복을 하는 거야. 우와. 네. 이게 완, 막, 막, 엄청난 놀라운 사건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래.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해요. 이제는 돈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해? 엄마 품에 안고 이렇게 아기를 돌보는 시간이 길수록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 아기들은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미숙아들이니까 이 뇌세포가 충분히 발달을 못 해가지고 이 뇌 가면 온도 조절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온도 조절, 체온 조절 중추라고 그래. 거기에 뇌세포들이 미숙하니까 온도 조절을 잘 못 시켜. 그래서 얘들은 얘들은 이제 그 온도 조절 돼야 되는데. 그래서 기계로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해준,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건데. 얘들이 온도 조절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품고 있으면, 이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이 애기의 미숙아들 체온이 자꾸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얘들의 체온이, 그래서 체온 조절에 체온 측정기를 달아서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얘들의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얘들이 안 죽으려면, 애기들이. 엄마의 체온이 올라가줘야 돼. 근데 여러분, 자기 체온 올릴 수 있는 재주 있어요? 없죠. 우리는 우리 체온을 못 올려요. 근데 엄마의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엄마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애가 체온이 떨어지다가 싹 다시 애기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몰라. 그러면 엄마 체온의 조절은 엄마는 자기 체온 이상으로 올릴 생각이 없어. 그런데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 체온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엄마 체온이 올라가. 엄마는 몰라.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엄마 체온 조절 중추, 이 뇌에 있는 이 중추는 작동을 잘해. 그러니까 이 엄마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 생기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생기가 와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다 조절하고 있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에게 조금 불편하도록 엄마 체온을 하나님이 쫙 올려줘. 그러면 엄마 체온이 조금 더 올라가면 아기 체온도 따라서 이제 올라오게 돼. 이런 놀라운 현상을 체온 동조 현상이라고 불러. 이 체온 동조 현상이 지금 우리 의학계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을 뭐요? 설명을 못해. 왜? 현대의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희한하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서도 이렇게 해. 미숙아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마들이 병원에 와서
이러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기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요, 안 해요? 증명하지. 자, 이렇게, 이런 아기까지도 이렇게 잘 돌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암 하나 낫게 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정말 하시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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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생각을 선택하느냐,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느냐, 그게 달려 있으니까 그 선택만 확실히 적극적으로 하시면 반드시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 자체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